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작은 식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런 식물 아마 보셨을 겁니다. 벼룩나무라고 아주 비슷한데요. 벼룩나물보다는 잎이 동그랗습니다. 네, 이 식물이 벼룩나무라고 같은 석주과의 벼룩 이자리라고 합니다. 이 벼룩 이자리도 나물과 약재로 이용합니다. 네, 이 벼룩 이자리가 석주과 식물이기 때문에 별꽃처럼 하얗고 작은 꽃을 피웁니다. 이 벼룩 이자리도 나물 맛이 좋습니다. 부드럽고 담백한 맛입니다. 데쳐 가지고 무침을 하고요. 또 콩가루를 묻혀서 찐 다음 무침을 하면 맛있습니다. 된장국을 끓여도 좋습니다. 네, 이 벼룩 이자리는 약재명을 소무심체라고 합니다. 지상불을 약재로 쓰고요. 쓰고 찬성질이며 독성이 없습니다. 열을 내리고 독을 해독하며 소종의 효능이 있어서 열을 동반한 급성 결막염, 다래키 등 눈병 치료에 좋고요. 명목의 효능이 있어서 눈을 밝게 해줍니다. 인후에 염증이 있을 때 아주 좋고요. 폐를 윤택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. 폐의 염증을 치료합니다. 또한 치아와 잇몸을 튼튼하게 해주는데요. 치은염이나 치주염에 좋습니다. 네, 약재용은 햇볕에 말려서 하루에 15 내지 20g을 달여 마십니다. 오늘 벼룩 이자리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